일단 앞꿈치만 올린다. 걸으시는 거 예술이죠. 네, 발끝은 11절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올릴 때, 저 뒷발을 올릴 때 내려준다고. 예, 내려주는 거예요. 네. 올리는 순간 내려줍니다. 이때 무릎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무릎에 별 부담이 없는 느낌이 들죠. 화면상에서도. 네. 근데 만약에 그걸 다 올리면 이때 순간 전부 다 무릎으로 체중이 얹힌다는 거예요. 오키 씨가 그렇게 걸으시더라고요. 네. 전체적인 면적을 다 대서. 네. 그래서 앞꿈치를 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꿈치를 뒤로 내리는 것이 일석이조의 효과다. 근데 이 상태에서 무릎의 피로를 적게 해주는 방법은 팔로 공기를 뒤로 미는 거예요. 그러면 추진력이 더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세 개입니다. 앞꿈치만 대서 아치를 활용한다. 그다음에 무릎을 펴고 뒤꿈치를 뒤로 밑으로 내린다. 네. 그다음 팔을 뒤로 충분히 뒤로 스윙한다. 팔을 예. 약간 접어요? 아니면 차요? 완전히 펴서 빠르게 타요? 공기를 뒤로 밀어야 되는데 마치 수영할 때 물을 때. 그렇죠. 아, 네. 물을 뒤로 채는 거랑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이제 적용하면 이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걷는 거 예술이세요? 둘, 무슨 우주인 같아. 네. 다섯. 좀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관절이 안 좋으실수록 네. 무릎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좋잖아요. 아, 예. 이 방법이 무릎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인데 네네. 다만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면 난간을 이용해라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익숙하지 않으니까 연습을 우리가 좀 많이 해야겠네요. 네. 오키 씨가 한번 해보시죠. 네, 네, 네. 두 분 지금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 네. 중이에요. 수영하듯이. 별로 안 달라져서 소리만 줄었어요. 자, 내려오실 때도 똑같이 내려올 때는 어때요? 아, 내려오는 방법도 있나요? 네, 내릴 방법 있어요. 네. 어, 그래요? 내려올 때는? 자, 자 일단 김영희 씨가 올라가는 거를 한번 해보시고 네, 그다음에 내려가는 것도 배울게요. 네,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한번 네. 최대한 해볼게요. 일단 앞꿈치를 먼저 대고 무릎을 끝까지 대고 끝까지 펴서 이렇게 예 비슷하긴 한데 네. 뒤꿈치를 밑으로 내리면 아 완전 더 내려야 돼요. 네. 네. 아, 그리고 내려가는 방법은 아, 그리 좀 안쪽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네. 이제 더 좋은 방법은 내려갈 때 무릎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발을 앞으로 던져가지고 자유낙하를 하면 충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등속으로 내려가야 돼요. 등속으로. 속력이 네. 동일하게. 그 다음 앞꿈치가 먼저 닿고 뒤꿈치 닿는 순간을 급 저속을 시켜서 뒤꿈치가 살며시 예, 접촉되도록. 딛는 느낌이 아니라 접촉되도록. 그러면 어깨가 흔들리지 않고 예. 계단에 막 붙어서 내려오는 듯한 네. 느낌이었어요. 아니, 네. 원래 이렇게 걷기 할 때도 올라가는 거는 관절에 도움이 되고 근력에도 도움이 되는데 내려오는 게 참 나쁘다. 관절이 안 이제, 좋다 그랬잖아요. 예. 내려올 때 네. 대부분 던져서 그래요. 몸을 자유낙하시켜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근육으로 잡아주면서 내려오면 네. 근육 강화도 되고 아. 충격도 예 무릎의 충격도 예, 해소할 수가 있고 예. 예,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도 편하다고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에 근육들을 충분히 이용해줘서 받쳐주면서 그렇죠. 내려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예. 오르고 내리고를 한번 예,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중심 앞으로 이동하고 그죠? 예, 그다음 팔을 뒤로 뻗으면서 무릎을 펴서 올라간다. 그 팔은 뒤로 흔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뒤로. 그다음에 내려오실 때는 발끝을 먼저 대고 뒤꿈치 대고 어머, 위에 상체가 하나도.